같은 밤이면. 나 진짜 뺨 때릴래. 몰랐어? 너 이런 얘기에 엄청. 야, 가슴 이렇게 다 속옷이 가리고 있네, 민지. 이렇게 갑시다. 이 밤늦게 수영 모이고 학교를 다 등교했어요. 잘생겼다. 근데 원래는 굉장히 못생긴 친구였는데 나는 학교에 삼켜지고 있었다. 좋죠? 너무 예쁘죠? 시운드 박스다고? 야, 옛날에 화이트데이 진짜 많이 봤어요. 그 게임 방문. 감기 안 걸리나요? 안 걸립니다. 젖꼭지만 가려주면 되기 때문에 당당하게 수영복 입고 들어와 놓고. 어, 깜짝이야. 너무 오래 달리면 현기증을 잠시 휴식을 취하세요. 안녕님, 항상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영상 많이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단님 감사합니다. 2학년 8반으로 가보자. 2학년 8반으로 말을 좀 들을까? 어, 깜짝이야. 저장. 게시판을 이용해서 게임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거 스토리는 내가 화이트데이 뭐를 전해주려고. 아, 씨! 뭐야! 힌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진행이 막힐 때 습득한 문서를 꼼꼼히 살펴보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씨. 달리는 건 어떻게 하는 거지? 여기 컨트롤 안기. 여자 화장실. 일단 2학년 8반으로 가자. 우리 지금 빨리빨리 하는 게 중요하니까 요런 반짝이는 것들 습득해주고. 자, 문자! 초보자들에게 문자는 게임 진행에 좋은 길잡이. 아, 10시가 필요하네. 산후구 현재 공사 후 사다리 및 작업자들에게 환풍기 증기 밸브 잠그지 말 것 전달. 2학년 8반으로 가보지. 아, 깜짝이야! 아, 열쇠 없는 문이다. 아, 깜짝이야. 왜 이래? 자꾸. 진짜 깜짝깜짝 놀라네. 김병태, 너 때문에 학주한테 화학용제 압수당했어. 전에 네가 장난치다가 화단에 쏟은 바람에 나무들이 다 죽어서 열받았나봐. 내일 당장 화학 수업인데 어떡할 거야? 네가 알아서 처리해. 가서 싹싹 빌던가. 하겠으면 네가 직접 체육 창고에 금고에서 꺼내오던가. 애들이 그러는데 학주는 건망증이 심해서 자기가 딴 메달을 창고 안에 숨겨놓고 비밀번호로 쓴대. 아주 뒤지는 수가 있어. 나와봐. 아이템. 남학생 밤늦게 수영복 입고 학교에서 아비. 그렇게 말하니까 좀 이상하다. 이게 뭐지? 이거 왜 이렇게 가까이 가? 일단은 제가 달리기는 어떻게 하죠? 오, 존나 섹시하잖아. 나 존나 섹시하게 생겼네. 사인펜. 문 뒤져. 나와. 제가 제 기억으로는 환풍구로 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 의자를 가지고. 네, 기억합니다. 저 이거 달리는 거 어떻게 해요, 님들? 어, 안 되네. 이거 달리는 거 어떻게 해요? 어, 저기 뭐 있다. 사인펜.
여기 아니었나? 한 풍구가 철장으로 막혀있다. 어? 여기, 여긴 뭐야? 어,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악형은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무서워요. 달리는 거 어떻게 해요 이거? 쉬프트도 안 돼. 오씨. 깜짝이야. 마쪼님 구독 감사합니다. 문을 어떻게 열어야 되지? 아! 상호자. 그 원형 아이콘이 출력기입니다.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여 상호자를 하겠습니다. 네네. 저기로 가고 싶은데. 어? 아, 아무것도 안 되잖아. 중계하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잘. 아, 진짜 지랄 맞아. 아. 뭔가 방법이 없을까? 아, 스페이스 바네. 아, 그렇네. 아, 왜 이렇게 창문 덜덜덜덜 거려? 잠깐만요. 공사 후 기계 CCC 배선. 어, 이거 어떻게, 나 모르겠어. 어, 뭐 있다. 담배다. 답은 교실이라고? 교실로 가야 된다는 거구나. 왜? 다 교실에 열쇠가 있는 건가? 구석구석 잘 찾아봐. 내가 뭘 놓쳤나? 못 찾겠어. 열쇠가 필요한 거야? 환풍구 어쩌고? 환풍구 어쩌고 여기. 여기 말하는 거야? 아니야, 여기야, 여기 환풍구. 철망으로 막혀있다. 아, 책자? 네. 그러네. 학교 지도도 포함되어 있다. 뭐, 책자에 뭐? 야, 진짜 모르겠어. 아, 뭐가, 이거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 열쇠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아, 왜 진짜 모르겠지? 아니, 왜 이렇게 어려운 게임이 다 있나? 아씨. 제발, 어머니. 소문은 다 열 수 있다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동그라미 뜨는 애들만 요런 것만 열 수 있어. 어? 나 말고 학교에 누가 있는 것 같대. 이제 열리나? 열린다. 아, 다 지랄병 해야지만. 와! 왜 수영복 안 입고 있어 너? 어떻게 여길 들어가지? 야, 너 왜 수영복 안 입고 있냐고 이 멍청한 애나. 방법 없을까? 야, 소리 없이 나타나면 놀라잖아. 이쁘게 생겼네. 난 단발머리가 취향이야. 미안, 너희가 있는지 몰라서 친절하게 불러야지. 남자는 상냥한 게 최고입니다. 쟤, 새로운 전학생인데. 학교에 수영복 입고 다녀. 그래? 난 갈게. 이따 봐. 쟤 새로운 전학생인데 학교에 수영복 입고 다녀. 난 8반 김성아야. 이쁘게 생겼다. 내 여자친구 할래? 난 이희민이야. 갑작스럽긴 한데 어쨌든 반갑다. 그런데 이 시간에 학교엔 왜 왔어?
이쁜 척 좀 그만해. 네 알바 아니잖아. 아까 상냥하게 했지. 말하기 싫은 말아. 아 맞다. 아까 상냥하게 하기로 했지. 어쨌든 잘 됐다. 까먹었네. 너 나 좀 도와줘야겠어. 알았어. 도와주자. 듬직한데? 따라와 봐. 나 수영복 입는데 내 찌찌 어때? 아 죄송합니다. 지영이랑 둘이 난감해하던 중이었는데 남자인 네가 와서 다행이야. 근데 지영이는 난감해하고 있었는데 걔는 어디로 간 거야? 나 아까 저기 문 안 열리던데. 저 교실에 숨어있었던 건가? 뭐랄까 내가. 진짜 짜증나. 왜 그래? 미안해. 길 가다가 만지는 거 싫어하나 봐. 잠깐 저 세이브. 야 미안해. 어서 와. 여자 화장실은 처음이지? 아니 아까 들어가 봤는데. 아까 여자 화장실 들어갔는데. 왜? 이상한 거 부탁할까봐? 가정실에 교재를 두고 왔는데 잠겨서 들어갈 수가 없어. 아까 거기 기계 실습실에 가면 열쇠가 있을 텐데 거기도 잠겼지 뭐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네가 저 환기구를 통해 가서 열쇠 좀 가져와. 내가 왜 네 교재 때문에? 싫어. 네가 해. 그럼 나보고 들어가라고? 어. 그럼 내가 들어가라고? 아 그래 알았어. 고마워. 도와줄 줄 알았어. 사다리랑 뭔가 자를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겠는데? 근처를 좀 찾아봐. 알았어. 이게 답정너네요. 진짜 개답정너네. 어이가 없으려. 야 불고 간다. 나쁜 년아. 문도 닫을 거다. 여자 화장실에는 자판기가 있군요. 몰랐어요? 아 깜짝이야. 뭐야. 뒤질래? 저 거기 닫게 가요 지금. 지랄마 왜 전화했어? 아니에요 죄송해요. 저 놀래키려고 전화했죠. 아니 뭐 좀 막히는 거 있으면 좀 물어보라고 전화를 그래서 물어봤죠. 전화한 거죠. 네. 놀랐어요 제가 전화한 거 설마? 아 네. 아 그거 뭐 게임 무슨 것도 아닌데 뭐 놀라고 그래요? 일단 비켜봐요 저기. 비켜보라고? 저 게임 할게요. 예. 거지 같은 새끼. 나 방해하려고. 이거 뭐 안 되나? 안 되나 보다. 아무튼 니퍼. 니퍼와 발열밥. 저 발음 왜 그러죠? 발열밥. 공구함. 작업 필요한 공구가 필요. 아, 제발. 문서. 공간 1층 조명 수리 작업 안돼요. 예상과는 달리 기계 실습실의 배전반으로부터 나온 배선이 엉망이라 큰 규모의 공사를 요망. 전체 공사를 실시할 경우 기계 실습실과 가정 실습실, 화장실까지 연결된 환공구를 제거해야 함. 어 깜짝이야. 어? 누가 전화 걸지 않았어요? 저 전화 받아볼까? 예 끝났네. 안 받았더니 끝나버렸네. 발열박. 제가 이거를 조금 알거든요. 왜냐면 제가 옛날에 옛날 화이트데이를 좀 많이 봤었어요. 야 참. 잠시만 문 열어야 되는구나. 야 너 불 끄고 있었는데 너 잘 있었니? 학교를 둘러보면 필요한 물건들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진짜 어이가 없으려니까. 따릅니다. 탁학 탁학 탁학. 마음 같아서 사다리로 뚝배기 날리고 네가 들어가라고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제가 또 남자 잠쌤입니까? 작년. 아 존무.
뭐야? 새끼야! 새끼야! 뚝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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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신발 이쁘게 생겼다. 전형적인 남자애들이 신고 다니는 존무. 핫핑크 아니 왜 적용이 안 됐지 하나도? 일단은 저거에 닿으면 너무 아플 것 같아. 잠그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잠겨 있나 보죠? 어이구다. 아 깜짝. 오케이. 이렇게 내가 일부러 돌릴 필요는 없는 건가? 뭔가 부끄러워지네 갑자기. 여기다. 아, 이거 누를 필요 없고 누르면 되는구나. 아 괜히 막 촌스럽게 막 돌렸네. 아 부끄럽다. 근데 비키니를 안 입었더니 적응이 안 되네요. 비키니 입는 걸 꼭 보고 싶었는데. 굉장히 촌스러웠다. 오케이. 아 어두워. 달려가서 바로 불부터 켜자. 어, 내 맞아. 아, 소리가 좀 찢어질 것 같은 소리는 안 나네. 다행히도. 불부터 켜자. 안 되네요. 뭐 이거를 꺼야 되나 보다. 힌트를 준 거 보니까. 불이 다 들어와야 되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아, 아니야. 어, 이게 어떻게 불이 다 들어올 수가 있어? 아, 이게 불 들어오는 게. 뭐야? 부식의 원인은 3번, 4번 소켓을 연결시키는 걸로 임시 천하였어요. 아, 내가 이걸 맞춘 거구나. 졸라 신기하다. 와, 나 쩐다. 일단 기사 실수 다 주웠고. 모터가 있나? 주울 건 없나 보다. 와, 개쩐다, 나. 야. 오후. 히히, 왜 이렇게 예쁜 척해? 고마워. 제법인데? 아, 난 이 친구 보고 미친 것 같군. 다음부터 네가 직접 해. 속 좁은 남자는 인기 없어. 이쁜 척 그만해라. 야, 근데 너 그거 알아? 이 학교 예전 6.25 전쟁 때 병원으로 쓰였대. 그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학교 전체가 귀신 들렸다는 얘기가 있어. 어쩌면 그 소문 진짜일지도 몰라. 오늘 같은 밤이면. 나 진짜 뺨 때릴래. 몰랐어? 너 이런 얘기에 엄청. 야, 가슴 이렇게 다 속옷이 가리고 있네, 민지. 문이 다 닫혔겠다. 이 학교는 10시가 지나면 강당 현관을 빼곤 문을 다 닫거든. 밖으로 나가려면 강당까지 가야 돼. 여기랑 신관이랑 강당이랑 다 이어져 있는 거 맞지? 시간 이게 살포시 다소고. 이건 저쪽 복도 열쇠야. 네가 가면서 좀 열어놔. 샹년 아주 그냥 노예처럼 부려먹는구나. 먼저 가. 난 아직 할 일이 남아서. 아 깜짝이야. 아주 그냥? 어? 아직 안 갔어? 아 미안. 갈게. 잘 있어. 나 치킨 먹어야 되거든? 착각. 삽입. 문 둘 다 열어줄 수는 없는구나.
뭐야 뭐야. 교복 안 입었다고 이러는 거야 지금 나한테? 교복 안 입었다고 이러는 거야 나한테? 삼각 팬티를 입고 싶었.. 아 나 진짜 근데 수영복을 왜 사각으로 입었을까? 삼각으로 입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납치? 이, 여기로 들어오면 어떡하려고? 큰일 날 뻔했어. 밤에 몰래 들어오면 수희 아저씨가 엄청 화내시고. 저건 엄청 정도가 아니야, 이 바보야. 아니면 엄청 혼낼 거야. 혼나는 게 아니고 죽는다고. 혼내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마치 뭐? 그래도 낮엔 친절하셔. 너 전 학생 맞지? 우리 반인데. 나 알아? 아니. 넌 못생겨서 기억 안 나. 아 소영이랑 같이 있었지 해줘야겠다. 아는 척 해줘야. 하긴 소영이를 모르는 수희 아저씨를 없지. 피해 밀실에서 남녀 단둘이. 난 설전이라고. 넌 이희민 맞지? 맞아. 근데 너 이 시간에 학교엔 무슨 일이야? 너도 이쁜 척 엄청 하는구나. 소영이한테 그냥 볼일 알려줄 필요 없어. 굳이 친절하게 굴지 말자. 까도 남. 민감한 것 같다. 까칠한 도시 남자. 혼자서 이 시간에. 까끌까끌한 도시 남자. 그런데 말이야. 넌 항상 혼자던데. 친구는 그렇게 없어? 말하지 마. 나도 친구 있어. 아주 대박. 오야. 이거 작업 멘트 아니야? 너 있잖아. 너가 있잖아. 어? 다른 친구도 금방 생기지. 야, 차였다. 그럼 난 먼저 갈게. 그래. 그래. 다른 조심해. 친구도 많이 생길 거야. 수희가 순찰한 동안 플레이어를 발견하게 되면 집요하게 쫓아옵니다. 조명을 켜거나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 같아. 열쇠. 분석. 미연은 귀숄로 향하는 발걸음을 서둘렀다. 아까 전까지만 해도 희미하게 남아있는 햇빛은 어느튼가. 아니 좀 길다. 아유 다 읽긴 좀 그렇다. 라이터를 켜면 주변이. 오케이 라이터. 열쇠가 꼭 필요하네. 오씨 왜 이렇게 폭력적으로 하네. 이것도 다 열쇠 필요한 거고. 수영복이 적용 안돼 있는데 재시작하시는 게 어떠실까요 악녀공주님. 무슨 소리예요. 시설 보수 요청서. 시설 관리 부서. 요청 내용은 본관 2구역의 3층 음악실 앞 복도에서 삐걱거리는 소리 발생. 저 조심하라는 걸까? 열쇠 안 비밀번호도 있네. 비밀번호 모른다. 비밀번호 힌트 같은 게 있었나? 근데 나 하나도 못 봤던 거 같은데. 예스. 여기도 열 수 있다. 맞아. 이렇게 박력 있게 나오네. 저댔죠? 아 진짜. 아 돌아 기착해. 수희 아니야? 존무. 발소리가 나서 그렇구나.
라이터 켜는 건 어떻게 하죠? L? 휠? 이런 거 몰래. 아, 저 머리 귀신이 나오는 조건이 뭐야? 우왕 잠시만. 아, 어, 저 뭐 있다. 뭔 소리야, 뭔 소리야? 확인 안 할래. 이제만 하면 나온다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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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 뭐야? 어, 2학년 8반 여기가 그 아이의 반. 이게 무슨 사탕 때문에 뭔 지랄병이야 이게. 어? 아, 열쇠가 필요하네. 이거 어떻게 켜요? 아, 알이구나. 뛰면서 못 쓰네. 바람 소리 살벌하죠? 살벌해요. 노래를 같이 불러. 그럼 좀 덜 무서울 거야. 잠궈놨다. 혹시 열쇠가 필요하면 사무실 열쇠 보관함에 있으니 사용해라. 비밀번호는 늘 사용하는 공구 상자에 넣어놨다. 사무실? 사무실이 어딜까? 11번 좋댔죠? 우클로 가면 지도가 있구나. 사무실, 아, 저기다. 사무실에다가 뭘 놨다고? 나오면 되겠지? 경비 아저씨 지금 여자 화장실 들어간 거야?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뭐야 간다 간다 간다